Discover the real journey. 부울경 3빅 챌린지!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제임스 후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저는 네팔에서 온 수잔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형, 오늘 날씨도 좋고 솔직히 우리가 모인 이유는 뭘까? 오늘은 부울경 3픽 챌린지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합쳐 부울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챌린지는 부울경을 여행하는 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한국판 3픽 챌린지인데요. 부산의 금정산, 울산의 영남알프스, 그리고 경남의 지리산 중 원하는 산 등반하시거나 주변의 여행지를 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1박 2일 코스 준비했는데요. 우리 시작은 금정산부터 해서 간월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리산까지 가게 된 예정인데요. 아, 기대가 됩니다. 이분 다 굉장히 동성 매니아라고 하는데 일단 이분이 완전 진짜 매니아이고요. 저도 뭐 매니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뭐 유럽 알프스, 뭐 아시아, 뭐 카라코름, 히말라야, 뭐 저기서 어느 정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가본 적이 있고, 한국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것은 한국판 3픽스는 해본 적이 있는데. 멋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부울경 3픽스는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와. 1박 2일 동안 자신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자신 있으니까 온 거 아니니까요? 이번에 뭐 약간 핵심은 약간 즐기자 이거지. 즐기자. 맞아요. 본격적으로 챌린지 시작할까요? 좋아요, 형. 3픽 챌린지 화이팅! 가자! 가자! 뛰지 마요. 공기가 너무 좋다. 여기 형, 와. 나는 이런 코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공기도 너무 좋고. 난 여기 몇 번 와봤는데 네. 항상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여기 완전 약간 튼튼한 핫플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사람 많은 이유가 초보자들도 쉽게 갈 수 있어요. 진짜요. 와, 형. 여기 돌바다. 맞아요, 맞아요. 돌바다. 아까 봤던 거.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돌이 약간 깎여서 바다처럼 보이네. 맞아요. 돌 사이에 다 가고 약간 파도. 그러니까 같잖아요. 파도 느낌 있어. 멋있어요. 야. 북문이다. 아, 반은 왔다, 우리 그래도. 진짜 멋있어. 여기 북문. 여기 산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사대문 중에 하나. 아, 그래서 이게 네. 그 금정산 안에 있는 사대문 중 하나, 복문. 이제 가파른 길들이 시작합니다. 아까는 되게 편하게 왔는데. 맞아요. 이제는 좀 힘들어져요. 그렇지. 좀 등산한 느낌? 가끔 싫어요. 약간 오르막길 좋은데 내리막길은 맞아요. 좀 이런 좀 계단은 싫어요. 그래도 이게 형 이런 거 있으면 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사람이 진쯤 많죠. 그러니까 사람 지금 질색 있잖아요. 이 산은 완전 인기 많은 산인가 봐요. 네, 인기산, 인기산. 근데 여기는 바다만 보이는 거 아니라 거의 풋산까지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뒤에 멋있어요. 또 강도 보이고. 형, 사진?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맞아요. 거기 우리, 빨리 가서 우리 첫 찍어야 돼. 첫 봉. 첫 번째 성공했으니까 빨리 가서 사진을 그렇죠. 찍어야 돼. 사진 네. 찍을 갈까요? 갈까요? 여기 울산의 영남 알프스 가는 길입니다. 맞아요. 이제 두 번째 산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뭐 이제 해 컷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빨리 올라가서 저기 위에서 해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으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일단 형 내가 팁을 드리자면 거기다가 간헐재랑 신분산 그래서 간헐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거 있어요? 것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완전 궁금하죠. 네, 그래서 여기선 볼 수 없을 거고요. 올라가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빨리 올라가야죠. 고! 고고! 뛰지 마 형! 공기가 조금 약간 차가워지는 느낌이 좀 맞아요. 있어요. 아까 좀 따뜻했는데 이제 금산은 좀 시원하고 금정상은 네, 되게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저기 위에 보면 와 이 저녁 빛은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단물재 형 아름답지 않아?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는 뭐 그 산 일곱 개 붙여 있어서 그냥 알프스라고 하는데 뭐 가지산, 신불산, 간헐산 그 다음에 뭐 고한산 이렇게 있는데 모여 있기 때문에 알프스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다른 느낌이야. 맞아요. 뭐 한국에서 뭐 여기 말고 이런 분위기 있을까? 이런 분위기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와. 여기서 사진 찍어야지. 여기서 이거 약간 SNS 포스팅 할 때 우리가 SNS 우리 쓰리 중 이게 두 번째 산입니다. 그렇죠. 여기 다들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억새가 억수로 많고 너무 예쁘니까 춥기 전에 좀 많이 와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강추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가을 날씨는 이제 가족들이랑 오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투데이 왔다. 간헐재. 간헐산에 왔어요. 아, 두 번째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와, 형 왔어. 왔어요. 간헐재. 아까 얼마였지? 801.5. 1.5. 이번에 900. 900. 근데 와. 느낌이 분위기 되게 다르죠. 완전 달라. 약간 아까는 뭐 바다랑 부산 쫙 그렇죠. 보였는데 여기는 조금 더 뭐 대자연인가? 어떻게? 그렇죠. 약간 산이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리산 한 곳에 남았는데 혹시 내일 기대가 되는지. 솔직히 오늘은 약간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침부터 날씨가 되게 좋았고 지금까지도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 또 다른 지리산의 그 전기를 받으러 이제 가야 됩니다. 내려갑시다. 내려가죠. 네. 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또 왔다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 지리산! 지리산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울산 그리고 경남의 이제 마지막 장소 지리산에 왔습니다. 형 어때요? 어때요? 여기는 공기도 확실히 좀 또 달라졌고 단풍도 어제부터 좀 된 것 같아서 뭐 나무는 너무 예뻐요. 이게 세 곳에 갈 때마다 조금 분위기라든지 뭐 이렇게 환경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요. 오늘 그러면 즐기면서 좀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사실 여기 우리 친구 판달곰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형 내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가볼까요? 가야죠. 가져가죠. 그 지리산은 코스가 많잖아요. 오늘 마지막 챌린지로 갈 지리산의 코스는 어디인가요? 맞아요. 말 그대로 여기 진짜 코스가 많아요.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가게 된 코스는 백무동 코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여름에 와야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지. 여기 가을도 완전 멋있는데? 여기 단풍 나무도 많고. 그래서 이 코스는 백무동에서 시작하고 이 계곡 달아서 가는 코스예요. 아, 형 그러면 계곡을 보이면은 형 입수 가능할까요? 난 수영할 건데? 아, 또 시작이다. 이렇게 추운데 뭘 수영한다고. 들리기 시작했어. 가까워진 것 같은데 여긴가 봐. 소리가 점점 들리기 시작했는데 우우. 여기서 봐봐. 여기서 면목 캐릴까? 오 진짜 멋있는데? 와
아름답다, 아름답다.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서 좀 약간 시원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전에 우리 두계산 갔다 왔잖아요. 거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너무 그렇게 어렵다 생각하진 않았어요. 길도 맞아요. 되게 괜찮고. 그리고 와보니까 또 이런 보람도 있잖아. 맞아요. 딱 폭포도 볼 수 있고. 확실히 달라요. 네. 뭐 산 속에. 네. 그래서 뭐 계곡이랑 물, 나무. 와, 맞아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1박 2일 이렇게 짧게 끝날 줄 몰랐네. 그래도 형 수고했어요. 또 할까? 다음에 진짜 우리끼리 오자고. 좋아요. 네. 네, 금장산, 간월지, 그리고 지리산까지 해서 우리가 불경 3픽스 챌린지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불경 3픽스 챌린지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진짜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주변에 있는 스팟들 가서 둘러보시고 인증샷도 찍으시고 해시태그까지 하시면 끝입니다. 불경 다니는 모두 이 코스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Discover the real journey, 불경! 처음에는 3픽스 챌린지라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너무나 쉽게 즐기면서 저만의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좀 도전적인 것보다는 자연 중심으로 잡은 챌린지인데 다양한 환경이랑 한국 역사도 봤으니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3픽스 챌린지라고 하니까 약간 부담감 있을 수도 있는데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사진 찍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재밌게 잘 맞는 친구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좀 사진도 찍고 뭐 좀 즐기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If you're thinking about coming to Korea, of course Seoul has a certain charm, but I really recommend traveling south and coming to Busan, Ulsan and the Gyeongnam region. It has a completely different flavor and amazing natural environments. So please do visit.